네, 오늘은 델론즈랑 콜트를 이용한 결정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먼저 델론즈인데, 델론즈 효과 공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확률이 20%에서 60%로 40% 올랐고요. 효과 공격이 나가면 2차 효과에 변신 전에는 관통 물리 피해를 3번 입히고요. 그리고 변신 후에는 턴제 어플을 1턴 감소를 시킵니다. 델론즈 스펙은 70강 맥강이고, 공격력은 56,900. 장비. 잠재. 자, 다음 콜트 70강 맥강이고요. 공격력은 56,700. 장비. 잠재. 나머지 앞줄에는 자하라, 아리스, 파이고요. 패스 브라브노, 신화 스킬은 불기둥이죠. 그럼 결정 가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 선타를 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리스가 선타를 치고 미스트 많이 때리는데 상대는 트루드 미스트 대. 자, 일단 연쇄를 보는데 어림없죠. 이거 델론즈 반격으로 네, 때릴 수 있습니다. 오우, 야, 뭐야, 씨. 오이, 오. 툭 치면 죽겠는데요? 자, 하지만 자하라가 스킬 쓰면서 역시, 네. 국룰, 트루드 못 잡았습니다. 쥐익, 하고 나라. 아, 똑같네요. 네. 어, 오토바이. 방금 한번 나가지고, 우리 자하라도 맥강이에요. 엄청 셉니다. 쥐익 하고 불기둥으로 트루드를 한번 제거했고 벌하겠죠. 데랄. 자, 델론즈 움직이는데 추격. 자, 확산 피해까지 어 들어갔고요. 미스트. 자, 델론즈 변신 후에, 변신 전에는 반격이 좋고 변신 후에는 또 엄청 강력하죠. 자, 반격. 이야, 한방. 그리고 바로 변신. 좋은데요. 오, 좋아요. 약간 유지력까지 생각한 델론즈이기 때문에 지금 축복도 끼고 있거든요. 어, 잘 안 죽을 겁니다. 메인 딜러는 이제 콜트랑 같이인데. 자, 트루드. 반격 받아 쳐야죠. 제압 풀어주고요. 좋고. 어, 잘한 건데. 자, 콜트 제압 상태 때 스킬. 하지만 아래 스킬은 뒤쪽까지 피해 입기 때문에 괜찮아요. 트롤 아니죠? 와, 트롤도 제거. 자, 미스트 각성 스킬 각인데. 옆판 일단 콜트는, 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하지만 델론즈는 죽지 않습니다. 반겨. 와, 씨. 자, 침묵 걸려서 스킬을 못 써요. 괜찮습니다. 앞줄에 뭐 자하라가 해주겠죠. 와, 맥강 자하라. 와, 그냥, 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기둥 쓰면 상대 자하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쭈빼기! 와, 요즘에 왜 이렇게 다들 영광이 높은지. 네, 따라하기 너무 힘든데요. 자, 이렇게 반격하면 턴감도 나가지만 일단 버프 제거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방덱전 나왔네요. 루디 맥강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 뒷줄에 아리스도 있고. 자, 루디 방패 먼저 키죠. 자, 이번 판은 콜트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델론즈 콜트 같이. 자, 델론즈 스킬 먼저 침묵. 와, 센데요. 자, 세저를 잡으면 피 못 채우죠. 자, 루디 연속 스킬. 오, 뒤로 들어왔어. 반격치기 좋죠? 그렇지. 반격 쳐주고 선감 쥐익 하고 불기둥까지. 자, 변신까지 이어집니다. 변신 데미지도 세네. 자, 상대 오히려 공격해주면 이득이에요. 이제 반격 치면서. 네. 때릴 수 있으니까. 암호로 막강을 올리고, 사망 공격. 루디 혼자 스킬 다 쓰네. 자, 자하라가 죽는 게 좋은데. 아, 아리스가 죽습니다. 아리스 끝. 와, 뭐야! 쭈빼기! 오, 씨. 이야, 자, 그리고 콜트 스킬. 자, 위스킬로 무효까지 부여. 어, 좋아요. 뒷줄 잡아줍니다. 자, 그래도 이게 로지까지 잡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일단 로지를 최종적으로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일단 라드그리드 스킬. 어, 같은 표식 용이네. 반격치기 좋구요. 아, 이거 뭐야? 오씨, 반격치면 그냥 3명씩 죽네. 어, 어, 어. 네, 콜트 각성 스킬. 이야, 스킬은 콜트! 평타는 델론즈!
되고 오졌고 우리 결투장이 좀 바뀌어서 네 보는데도 괜찮네. 자 로지 반격 칠 수 있나요? 아 이게 반격이 관통이기 때문에 면역이고 뭐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방덱. 쓸어버리네. 자 이번에 뭔가요? 맥강 트루드가 있는데 옆에 테오가 있네. 테오 트루드 대. 오 한 대씩 쳐줍니다. 좋아요. 자 하지만 스킬 쓰면서 무야 돌아왔고 연쇄 어림없고 초반에는 자, 반격 치면서 오히려 이고코 그렇지. 야 체력 조금 남네 까비. 자 콜트가 해줄 수 있나 위스킬. 자 공격형이 많기 때문에 와 다다니티. 야 뭐야 반스 나옵니다. 예 반스킬 나왔어요. 준비됐고요. 잘하세요. 우와 이런 그림이 나오네. 자 태오 엄청 강력하네. 반격 쳐주면서 1턴 가면 되거든요. 아 안되네. 변신해야 1턴 가면 되죠. 찍 갖고 불기둥으로 잡아줍니다. 좀비 둘 바로 변신. 게임 속도 미쳤는데 처음에 아리스가 끌고 콜트 위스킬. 야 이건 그냥 쓸리네. 자 델론즈 때려주면 이득이죠. 반격 칠 수 있습니다. 방금 나가면서 와 파이더 마무리. 자 방덱 또 나왔네요. 야 이번 방덱 좀 단단해 보이는데 스쿨드가 있는 방덱 조금 다릅니다. 한대 치고 앞줄에 카린. 자, 로진 아리스는 없어요. 클래식한 방대기라 볼 수 있겠죠. 델론즈 침묵부터 자 사용해주고 변신 이후에 반격 치면서 아까 보여줬죠 방대전. 이번에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추익 턴감에 불기둥 바로 변신. 아, 와 근데 뭔가 좀 단단해 보이는데 상대 소금까지 나가네요. 야 소금이 왜 나가. 이야 씨. 어 근데 방덱전 델론즈 평타 치트킨데 거의.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치면 다 죽는데요. 자 다음 수르트가 각성 스킬 써주면 이득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격 칠 수 있으니까. 자 반격에는 뭐 방패도 다 무시하니까요. 신습 방패 켜도 상관없습니다. 방패 아 이러면 상관있죠. 각성 스킬 안쓰고 힐하네. 자 우리도 뻘 스킬 초창 하이 국룰. 어 로디 방패까지 상대 공격을 안해주는데 공격해주면 어 반격치면서 거의 학살인데. 일단 자하라가 스킬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지금 상대 방패 타이밍이라 멸망 결격 오네요. 태굴 와 옵니다. 야 콜트 뒷줄 델론즈 앞줄인데 그래도 한방이네. 아 그래도 한방이에요. 자 델론즈 스킬까지 써주고 자 체력이 깎이는 겠는데요. 상대는 피가 차고 콜트가 한번 보여줄 때 됐는데 보여주네. 와 지금 콜트 뒷줄로 바뀌어서 엄청 셀 것 같은데 위스킬. 이야 약한데요. 와 힌댐 개극형이네. 소생 델론즈가 희망이네. 델론즈 아니면 거의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아리스 있으면 또 방패. 와 빡센데. 자 그래도 불기둥으로 일단 방패 치울 수 있는데 사망이 앞줄일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아리스 끝났네. 와 델론즈 씨 이야 씨. 아니 이거 치트키 진짜 오지네. 콜트 각성 스킬 자 표식을 이렇게 좀 싹싹 해가지고 와 콜트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미쳤네 이대. 자 이번엔 침대로 주다스죠 준비했습니다. 주다스랑 프레이가 있는데 자 일단 평타부터 상대 프레이아 스킬. 자 과연 주다스도 잡을 수 있을까. 델론즈가 뭐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와 이거 뭐야 씨. 일단 프레이아 끝났고요. 델론즈한테 걸리면 그냥 다 죽네.
자, 콜트 아래 스킬 좋은데, 자, 추가 타는. 좀 이야, 이거 뭐야? 오한 잠깐만요. 주다스 끝났는데 델룬즈 평타가 아닌 콜트 아래 스킬 2차 효과에 끝납니다. 추가 효과에. 와, 쉬 게임 끝났는데요. 자, 불기둥의 변신까지. 와, 뭐지? 와, 뭔가 재밌는 그림 바랬는데 너무 약간 좀 빨리 끝난 느낌. 휙, 자, 손에 통감. 네, 통감. 자, 이거 델론즈 맞으면 변신 풀리겠네, 일단. 뭐 괜찮아, 할 거 다 했으니까. 변신 풀렸고. 반격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길드 부활. 자, 역시 스킬은 콜트. 평타는 델론즈죠. 자, 콜트. 이야, 끝냈고. 피니르 스킬. 자, 이거 받아치고. 콜트 각성 스킬이면. 이게 끝날 것 같거든요. 야, 이게 그리고 추가 표시까지 각인이라서. 아, 이게 좋네. 추가 타가 많아요. 자, 각성 스킬 간다. 와, 뭐야, 다 뺐네 파이. 자, 이제 파이만 마무리하면 되겠네. 좋아요. 반격 치면서 그냥 잡습니다. 주다스요. 자, 막판으로 연희전도 한번 볼게요. 연희 쓰는 분이 거의 없긴 한데. 자, 연희 일단 역시 자고 있고요. 압출 스킬 유성우. 반격 치면서 무효화 빼주고요. 어, 이러면 킬의 각성 스킬 쓸 것 같은데. 자, 일단 콜트가 움직입니다. 위스킬. 이야, 뭐 좋아요. 근데 계속 자고 있네. 자, 오히려 이거 맞으면 이득이거든요. 네, 지우고 각성 스킬 쓰면 되니까. 쥐익 하고. 네, 버프 제거. 야무지게 들어가고 각성 스킬까지 콜트. 좋은데. 자, 이번에도 보여주나요? 이야, 보여주네요. 연희가 있었나요? 아, 레깅이 있었나요? 그냥 쓸려버리네. 상대 공격 좀 맞아보고 싶었는데. 아까 판도 그렇고. 네, 그냥 끝났고요. 자, 린 제압. 오, 이건 좋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륜즈 스킬 쓰면서. 자, 변신각 잡았는데. 일단 침묵. 와, 이거 연금 차이 때문인가. 침묵이 걸리네. 좋아요. 바로 변신까지 이어집니다. 뭐야, 끝났네. 와, 이제 매력 쩌네. 네, 오늘 결승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